자, 그러면요. 빌 게이츠가 이사회에서까지, 그러니까 이사회에서 이제 아무 자리도 유지를 안 해요. 그 이유를 이제 밝힌다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빌 게이츠의 아내 멜린다와 왜 이혼을 했을까? 한번 빌 게이츠의 인성 문제와 관련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자, 배우자 멜린다 앤 게이츠였죠. 1964년 8월 15일생이고 광복절의 생일이야. 만 22세예요. 이미 듀크 대학교 경영학 석사 학위를 갖고 네, 마이크로소프트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비서로 일한 게 아니고요. 이미 그 뭐냐? 그 IT 직원으로 들어온 거야. 취업 시점에 첫 소속 부서에서 진짜 유일한 여직원이었어요. 여직원이어가지고 이제 듀크대학교면 꽤 유명한 학교거든. 미국의 리차드 닉슨 전 대통령이 그 학교를 나왔어. 그렇다고 해요. 자,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 입사를 했는데 빌 게이츠하고 처음부터 만난 건 아니었어. 뭐 면접을 한 것도 아니었고. 근데 이제 빌 게이츠하고 첫 만남이요. 공식 석상에서 멜린다가 먼저 도착해서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근데 조금 늦게 도착한 빌이 이제 그 멜린다의 바로 옆자리에 자리가 비어 있었던 거야. 그래서 빌이 저기 미안한데 내가 착석해도 될까요? 해가지고 앉았지. 뭐 사장님이 앉는다는데 뭐 어떻게 뭐라고 못하죠? 그래서 어쨌든 뭐 바로 옆에 앉았으니까 처음엔 뭐 대화 좀 나누다가 끝났어. 근데 그 이후에 서로 되게 우연히 자주 마주치게 된 거예요. 막 서로 주차장에 서로 옆자리에 차를 댄다든가 뭐 아니면 뭐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다든가 뭐 엘리베이터 안에서 뭐 사랑을 벌써 나누고 그러진 않았겠죠. 네. 근데 그렇게 이제 자주 만나니까 이제 빌이 이제 멜린다한테 이제 데이트 신청을 했대요. 이렇게 자주 만나면 그냥 진짜 연락도 안 하고 그냥 우연히 자주 만나는 그거면 이거는 그냥 인연이라고 하는데 인연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데이트를 신청을 해. 그랬더니 멜린다가요 처음에 한 번쯤은 튕겨요. 멜린다가 그 싫지는 않는데 이틀 뒤에 좀더 즉흥적으로 해봐요, 빌. 진짜 뭐냐 사장님이라고 붙이진 않아요. 왜냐면 뭐냐 직급을 부르진 않아. 왜냐 미국에서는 그러니까 해외식 기업 문화는 그냥 이름을 불러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기업들 중에서 요즘은 그냥 이름 더하기 님 해가지고 누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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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부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빌이 이틀을 못 기다리고 그냥 몇 시간 뒤에 그냥 갑자기 전화를 걸어요. 전화를 그냥 툭 해. 해서 이 정도면 즉흥적인가요? 해가지고 멜린다가 콜. 오늘 콜 저녁 먹으러 가요. 그래서 바로 데이트했다 그래요 그날. 그래도 첫 데이트 신청 잘 됐네.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둘이 알콩달콩 잘 사랑을 키워서 1994년에 네 식을 올려요 다행히. 그 왜냐면 빌이 이때 이미 40대였거든. 40대인데 그 당시 1990년대 기준으로는 되게 늦게 결혼을 한 거야. 근데 이제 메리 게이츠가 1994년에 죽었는데 그래도 메리가 죽기 전에 그래도 아들이 결혼하는 건 보고 죽어서 다행이네요. 자, 그래서 이제 결혼하고 몇년안 돼서 결혼하고 이제 이제 1996년에 첫애 낳고 99년에 둘째 낳고 2002년에 셋째 낳았는데 2000년에 빌앤 멜린다 게이츠 재단을 만들어요. 그 이제
저기 YG 엔터테인먼트 주주 중에 그 이사 중에 이제 션 씨가 있죠. 진우 션의 그션 씨가 그 정혜영 씨랑 그 되게 알콩달콩 잘 살고 있잖아요. 근데 이 부부가 진짜 내가 본받을 만한 게션 씨랑 정혜영 씨 부부도 결혼하고 나서 결혼한 다음 날부터 매일 만 원씩을 저축을 하자. 그러니까 매일 만 원씩을 기부를 하자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아마 맨날 만 원씩 기부를 할 거예요. 진짜 매일 만 원씩 기부하면 1년에 365만 원 기부잖아. 어쨌든 그래서 꾸준히 기부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죠. 자, 그런데 2008년에 비리 회장직에서 물러난 뒤 이제 자선사업, 교육사업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이 멜린다 앤 게이츠, 아니 그 빌앤 멜린다 게이츠 재단이 점점 커져가요. 그래서 이제 재단 활동 20년 했는데 어쨌든 합의 이혼을 했어요. 근데 합의 이혼을 후에도 재단 활동을 계속 하기로 했어. 이건 뭐다? 그 재단 활동은 계속 해야 되니까 좀이 뭐라 해야 되니? 그 결국 이제 그 약간 서로 이혼해도 계속 만나야 되는 이 상황에 놓이죠. 자, 그래서 이 멜린다는요, 2012년에 포브스가 발표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중에 한 명으로 선정이 돼요. 그 정도로 영향력이 크다는 거지. 그러니까 개인의 재산은 그렇게 많진 않아도 이 B라고 재단 활동을 하다 보니까 영향력 있는 여성이 된 거지.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재단 활동을 하게 되면서 B의 안 좋은 인성을 멜린다가 알게 돼요. 그래서 2021년 5월 3일, 빌하고 멜린다는 27년의 결혼 생활을 끝내기로 이혼에 합의를 해요. 자, 세기의 이혼. 제프리 엡스타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제프리 엡스타인이라는 사람 때문에 빌하고 멜린다가 결국 이혼을 하게 된 건데요. 제프리 엡스타인은 2011년에서 2014년까지 이 빌하고 관계를 좀그 친분을 유지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 문제는 빌하고 인간관계를 맺기 전에 이미 아동 성범죄 이력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인지 모르겠는데 멜린다가요. 그 제프리 엡스타인이 성범죄자다, 아동 성범죄자다 해서 빌, 그 사람하고 만나지 마요. 어? 나저 사람 저 성범죄 행위 있어서 나저 사람 좀 두렵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겠죠. 좀 빌한테 손절을 하라고 했는데 근데 빌이 말을 안 들었어. 자, 빌이 그막 진짜 임팩트 있는 음주운전도 했었고 그런 마약했던 이력도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빌은요, 이 엡스타인하고 관계를 지속을 해요. 그러니까 멜린다는요, 이 재단 활동을 하면서 여성들의 성폭력 피해 문제를 환기시키는 사회 활동을 계속하는 사람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 성범죄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 위치예요. 그런데 제프리 엡스타인은 결국 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반성하지를 못해요. 반성하지 못하고 결국 감방 가요. 결국 감방 가가지고 그 감옥에 들어가. 감옥에 들어간 순간, 그래서 멜린다는 아마 이때쯤부터 내가 이 사람하고 언젠가는 좀 헤어져야겠구나. 약간 이 생각을 했는데 내가 보기에는 이 자녀가 세 명이 다 이렇게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이때는 아마 이혼을 안 했을 가능성이 커요. 이때는 자녀들이 미성년자잖아.
그런데 빌이 또 다른 불륜을 저지르지 않았나 싶었다는 추측이 있어요. 2000년대 초반에요. 빌이 다른 여자랑 또 다른 불륜 관계를 맺었었다는 보도가 등장을 한 거야. 그러니까 그 제프리 에스타인하고 만나기 전에도 이미 또 다른 그런 불륜 관계가 있었다는 거야. 딴 여자 만났다 이거예요. 그래서 뉴욕타임스에서는요, 그 이제 제프리 엡스타인이 감옥에 들어간 2014년 이후 빌하고 멜린다의 관계가 좀 소원해지지 않았을까, 약간 이런 추측을 한것 같아. 그리고 이제 빌이요, 아무래도 이제 그런 각종 일탈 행위, 그건 약간 성적으로 그런 불륜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그것 때문에 결혼이 늦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도 있어요. 그래서 빌이 멜린다랑 결혼한다는 소문이 났을 때이 주변의 생각이 어땠냐면요. 야, 쟤 장가가면 좀일좀 덜할지 모르겠는데 하면서 되게 안심을 했었대요. 근데 만약 이 일을 좀덜 한다는 게요, 그 마이크로소프트 비즈니스를 덜 한다는 게 아니에요.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지 않겠어요? 그 빌이 그 다른 여자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이그 일을 덜 하게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을 한 거야. 그쵸? 물론 내가 뭐 결혼을 하고 나서 여자 사람들하고 완전히 손절한다는 거는 아니고요, 여자 사람들하고 완전히 다 관계 끊고 사는 건 아니고, 근데 이제 그막 단둘이 만나고 이런 거는 안 해야죠. 단둘이 만나고 이런 건안 해야지. 그렇다고 해요. 근데 이제 언제 결혼할지 모르겠어. 어쨌든 그래서 이번 얘기는 좀 빨리 끝났는데요. 그래서 이제 세기 이혼. 그래서 나는 이런 생각을 해요. 이게 빌이 돈 벌어가지고 결국 이돈 벌어가지고 여자 만났나,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이제 공식적으로 언론에 밝혀진 거는 없는데, 이 빌이 멜린다를 만나면서 좀딴 여자도 만나지 않았을까?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빌은 엄마가 죽기 직전에 그래도 결혼하고 가정 꾸리는 모습은 좀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에 그냥 마지못해 그냥 애인으로 만나고 있는 멜린다랑 결혼을 하지 않았을까?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빌이 그이 사회에서도 완전히 물러날 수밖에 없었던 얘기가, 그 이런 부적 그 그런 얘기가 있었대요. 이 사회에서 물러났던 이유 중 하나가 이 마이크로소프트 안에서 다른 여직원하고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을 것이다. 그 부적절한 관계가 있어서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 사회에서 완전히 그 자리를 뺀 거다. 약간 이게 밝혀졌다고 해요. 물론 그 여자가 누구였는지는 공개되지 않았고, 그리고 내가 보기에는요, 그 여자가 한두 명이 아니었을 것 같아. 한 명이었으면 차라리 아예 그냥 그 뭐냐 멜린다랑 만약에 그냥 진짜 멜린다하고도 알고 지낸 사이였을 수도 있잖아. 뭐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있어요. 아예 그 진짜 서로 그 아는 사이면서 좀그 서로 좀 아는 사이면서 이제 좀그 집안일 다 챙겨주고, 그 원래 부인하고도 친할 수도 있어. 진짜로 막 형님 동서 뭐 동서지간 뭐 하면서도 그럴 수도 있고, 그뭐 그럴 수 있다는 얘기지. 근데 벌써
여름인가 봐. 막 벌써 나 목이 물리고 있어요. 벌써 피빨렸어. 어쨌든 그래서 오늘은 한번 이 세기의 이혼에 대해 한번 다뤄봤는데요. 참 우리는 그동안 그 비즈니스는 이렇게 해야 된다, 투자는 이렇게 해야 된다, 약간 이런 진짜 어떻게 보면 이 IT 사업의 롤모델이었던 이빌 게이츠가 이렇게 성적인 문제로 몰락을 했을 줄은 누가 알았겠어요. 뭐 지금도 이제 막 들어오는 사람들 위해서 하는 얘기가 있다면, 빌 게이츠는 2020년 이사에서 완전히 물러났던 이유가 그 직원하고 여직원하고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 해서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뭐 이런 그 정리를 했다고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보기에는 법적으로 이혼 절차를 잘 밟았던 것 같아. 그래서 2021년 5월에 합의 이혼을 발표를 했죠. 근데 진짜 이혼 발표한 시점이 5월 3일 가정의 달의 딱 초반이니까, 야, 가정의 달에 이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파경을 맞이했다, 뭐 이런 아주 정말 역사적인 이혼 발표였죠. 그래서 한번 이번에 부부의 날을 맞이해서 한번 다뤄봤어요. 몰라, 사실 물론 그 부부가 요즘은 부부에 대한 인식이 이제 바뀌어서 애들 키울 만큼 다 키우고, 그 이제 부부끼리도 서로 좀그 관계가 소원해질 수 있단 말이에요. 부부끼리도 정말 약간 뭔가 의무감에 막 애들 키우고 그러다가, 사실 그럴 수 있어. 그 부부가 젊을 때 정말 사랑에 불타가지고, 정말 그 뜨거운 사랑을 나누면서 그 과정에서 애가 생겨가지고 애들 키우는데, 정말 근데 그러다가 그 나중에 아 이제 이 사람하고 못 살겠어, 이럴 거면 나랑 왜 결혼했어, 뭐 이러다가 진짜 진짜 나 이혼할 거야, 약간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그 타이밍 잡고 있다가, 이혼각 잡고 있다가 바로 이혼해버려. 근데 요즘은 물론 그런 불륜 막 불륜 뭐 이런 문제가 아니고서도 그냥 부부끼리도 그래 이제 우리 그 가족으로서의 인연은 여기까지인 것 같다, 그냥 우리 친구로 돌아가자, 뭐 이런 그런 부부도 있을 수 있잖아요. 몰라, 요즘은 이제 그 그래 TV조선에서 그 예능도 있었잖아요, 그 버라이어티 우리 이혼했어요, 리얼 버라이어티였죠. 그래서 그 우리 이혼했어요가 있었지만, 이제 그 우리 이혼했어요의 첫 번째 출연 그 가족들 중에 네 유튜버들도 있었죠. 유튜버 부부였던 그두 분도 있었는데 좀 안타까워요. 어쩌다 보니 그 이제 이혼하는 부부가 늘어나고 그 우리 이혼했어요가 프로그램까지 나올 정도여가지고, 그래서 부부의 날이 법정 공휴일까지 못간 거야. 어린이날은 법정 공휴일까지 갔는데 부부의 날이 법정 공휴일로 못간 이유 중 하나가, 좀 부부의 날이 좀 많이 그 장려되는 그 시점에 21세기로 들어와서 이제 IMF 터지고 막그 이혼 건수가 늘어나고 해가지고, 네, 그리 된 거예요. 참 씁쓸한 현실이 된 거지. 어쨌든 몰라, 다른 사람들은 이제 빌이랑 멜린다랑 서로 돈 얼마씩 나눠 갖느냐, 뭐 주식은 얼마씩 나눠 갖느냐, 집은 얼마씩 나눠 갖느냐, 재단 지분 얼마씩 나눠 갖느냐, 뭐 이런 문제로 아주 들끓을 것 같은데, 나는 사실 그거보다는 도대체 어떤 인성의 문제가 있어서 이혼을 했을까 했는데, 빌 게이츠가 그 미국에서는 술, 담배 정도로 취급하는 마약을 했었던 적이 있고, 하여간 뭐 음주운전 사고도 냈었고, 하여간 그리고 심지어 그 마이크로소프트 창업했던 그 동업자하고 원래 고등학교 때 학교 단말기 그 중앙컴퓨터 해킹했었대.
하여간 그런 것부터 어릴 때부터 약간 좀 인성에 조금 뭐가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나는 한번 역사학자로서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걸 계속 한번 이제 좀 한번 들춰본 거고. 난 그냥 이렇게만 던져놓고 마무리할 거예요. 뭐 내가 뭐 부부관계 전문가도 아니고, 응? 내가 아직 부부관계를 해본 적도 없고, 응? 그래. 언제 할지도 모르겠고, 나는 고자는 아니고,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어요.